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입니다. 대부분 해상에 내려졌던 풍랑특보는 거의 해제됐지만 동해안에서는 주말까지 거친 해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은 바람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높게일 전망이니까요. 출조 전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서해안은 푸르게 물든 반면 동해안은 경고등이 가득한 모습이죠. 동해안에서는 포인트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서해안입니다. 모두 좋음 지수 이상을 보이며 어디서든 출조길 원활하겠습니다. 5포인트를 통틀어 파고 0.5m 이내로 잔잔하겠고 바람도 가볍게 불어오겠습니다. 특히 국화도와 신시도는 대상어종인 우럭과의 물때도 잘 맞아 매우 좋음 들어오겠습니다. 남해안도 지수 긍정적인 편인데요. 다만 보통 들어온 거제도에서는 1m로 또는 높은 파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해왕 대체로 안정적이니까요. 채비 잘 꾸려서 출조 떠나보시죠. 동해안은 아야진항을 제외하고 모두 경고등 들어왔습니다. 높은 파고와 강한 바람이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보통 들어온 아야진항에서도 2m를 넘는 높은 물결이 예상되는데요. 안전을 위해 무리한 출조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주연안입니다. 포인트마다 지수가 천차만별이죠. 먼저 조음 들어온 추자도에서는 파고와 바람 모두 안정세를 보이겠습니다. 반면 서귀포에서는 초속 8m로 도는 흔들바람이 불겠고요. 수온도 25도로 웃돌며 다소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